어떤 분이시길래 체격이. 아니, 그러니까 뭐 체격이 네. 어마어마하시다고 지금. 원래 없던 신이 지금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알아.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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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휴. 안녕하십니까. 아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구가 작았나? 네, 아, 제가 원래 여기... 넓으셨었는데. 예, 예, 제가 자, 일로 오시죠. 네. 아, 네. 아니, 감사합니다. 와, 앉으시죠. 아, 네. 어, 이게 하체도 막 아, 네. 바지가 터지시려고 막. 아, 예. 네. 어, 바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자, 어, 우리 오늘 살면서 어, 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특집에. 어, 일단은 인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신데요. 아, 이게 네. 뭐 체구로 굉장히 크신데 또 인상은 상당히 어, 좀 선하시고 네, 귀여우신 네.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아, 네.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 교감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목소리 톤이나 어.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귀여우신데 오늘 그냥 이런 특집이 아니면은 약간 그 체육관 관장님이신가? 아니면 세계 팔씨름 대회 1위 이런 어, 뭐. 느낌에. 나인 것 같니 자유가 그래 사는 삶이 뜨 나 여제를 지워갔네 말 그대로 오늘 특집에 딱이죠 그렇죠 저희가 살면서 진짜 절대 가서는 안 되고 네.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 바로 교도소 아니겠습니까 교도관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네.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가끔 교도관님들을 이렇게 역할로 뵙긴 하지만 네.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 네. 네. 근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니,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 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 하지만 네. 우리가 아, 근데 조심하자. 내가 지금까지 유피자면서 수많은 걸 봤는데 제일 불쾌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교도관님도 다른 옷을 입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그렇죠. 네. 저도 항상 네. 그들을 보면서 아, 네. 조심히 살아야겠다. 네, 네. 그죠. 착하게 살아야겠다. 아니 이제 그 키가 한 190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190.5. 아. 네. 그러니까 광수도 190이 넘는데 네. 190인데도 이렇게 부러운 190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부러질 것 같은. 뭔가 좀. 아, 네. 아, 왜 오, 남의 팔뚝을 잡고. 아, 네. 아, 네. 와, 근데 진짜. 네. 야 원래부터 체격이 좋으셨나요? 아니, 그죠. 어떻게 원래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건가요? 아, 원래 체격이 좋은 건 아니었고요. 네. 운동을 하게 된 좀 계기가 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운동. 고등학교 때 네.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학원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스크린 도어 이런 게 없었어요. 아, 예, 예전에는 끼임 사고 이런 게 조금 발생할 어. 때인데 할머니가 문에 끼이신 거예요 지하철 문에. 어. 근데 지하철이 천천히 출발을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앉아 계신 마동석 님이랑 비슷한 신분이 최고의 예, 그 한 분이 네 그분이 일어나셔가지고 문을 양손으로 잡고 확 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힘을 길러서 예, 이웃에게 좀 도움을 줘야겠다. 아, 나의 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네. 아, 네. 내 힘을 가지고 좀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 라고 생각을 많이 받았죠. 네. 야.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일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실제 지금 하시는 교도관 그 업무에도 사실 간접적인 도움이 좀 되긴 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저한테 오면 좀 상냥해지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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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교도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굉장히 많죠. 보니까 소문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네. 한 공간 안에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얘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 계장님은 뭐 특수부대 출신이다. 아, 뭐 국대 출신이다. 뭐 이종 격투기 출신이다. 사실 이제 저한테 확인하러 오기도 해요. 아, 뭘 어떻게 와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거기 나오시지 않았냐고 네. 그 부대 나오시지 않았냐고. 그러면 네. 제가 뭐 극구 부인을 안 하고 네. 나왔다고 그냥. 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실제로는 아닌데 이렇게 다 영업상의 또 그런 저의 네. 아니 무슨 영업상 영업 방법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교도관은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건가요? 이게 이것도 시험이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인데요. 아~ 네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건데 전공이 뭐 법학이나 뭐 교정학 이쪽은 전혀 아니고 네. 영어랑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지금 사실 네, 호텔 경영 이제 뭐 네, 제... 뭐 좀 비슷한 것 아, 같아요. 약간 아주 네. 일부긴 하지만 좀 비슷한 부분도 없잖아요. 백이호, 백삼호 이렇게 호텔도 네. 방식 맞춰서 저희가 객실 배정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어, 그렇죠. 객실 배정을 하십니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학교 선배가 교정학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교정학.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 뭐 치아 교정하는 뭐 어, 그런 거냐. 뭐예요? 그랬더니 근데 네 교도관 아니야 그랬어요. 아, 그런 거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봐라. 아 그린 마일 아, 재밌었어요. 네. 그거 재밌었죠. 그린 마일 진짜 재밌게 네. 봤어요. 문제의 수용자가 그 탐 행크스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근데 그거를 참습니다. 그걸 참고 이제 넘어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또 당했어요. 예, 당하더라고요. 어, 침을 누가 뱉었어요, 재수자가? 이제 문제 이제 정신질환 수용자였는데, 어, 근데 힘들어. 아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참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내가 톰 행크스다. 아 예. 약간 좀 빙의가 좀 살짝 네. 되셨군요. 네, 그린 마일처럼 이제 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마음으로 네. 한번 이분들을 네, 예. 맞습니다. 예. 아, 주변에서 이제 교도관이라는 뭐 이렇게 직업을 좀 얘기를 하거나 하면 네. 보통 어떤 반응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동창회에 가셨는데 보통 동창회 가면은 아들 자랑 나가잖아요. 아, 좀 하시죠. 많이 잘 가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희수가 네 아들 뭐 하냐 하니까 우리 아들 교도소에 있어. 이게 분위기가 싹. 아,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근무하는데 이거를 네. 줄여서 네, 여사님께서 예. 네. 예전에 그 개그맨 김영철 형이 네, 네. 그 군복무를 교도소에서 하셨대요. 맞아, 그래서 아, 어머니께서 네. 택시 타고 어디 교도소 좀 가주 있어. 뭔가 그 아들 만나러 갑니다. 아. 아이고 지금 얼마나 와서.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아, 예. 아유. 왜 뭐 때문에 뭐 어쩌겁니까 나라에서 가라면 가야지만 이렇게 와, 대화가 그러니까 대화가 이게 이제 그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다 네. 보니까 네. 아마 이게 좀 잠깐 주변에서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맞습니다. 정말 수용자 교정 교화와 진짜 사회 방위를 네.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는 이제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을 좀 억압하고 네. 네. 뭐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는데. 사실 저희의 진짜 모습은 수용자들을 구금하고 이렇게 구속하는 역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회에 잘 정착시켜서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게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이거가 가장 주된 저희 목적이거든요. 아니 그 좀 이 교도관의 업무가 좀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뭐 재소자들 뭐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네. 그런 이제 모습만 비춰지는데 12개에서 13개 과가 있고 예, 거기에서 이제 사회복귀과에서는 이제 종교활동을 종교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분도 있고 예. 이제 우체국같이 예, 서신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체국도 또 예, 있으시고 또 편의점 주인같이 이제 물건 파는 예. 이게 교도소에서도 예. 그런 걸 팔고 그래요? 네 예, 다 팝니다. 아, 예,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OMR 카드같이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현실에서 제출하면은 예. 저희가 딱 가서 배달해줍니다. 거기 구매품 물품 확인할게요. 전기 면도기 여기 사인 좀. 아, 그 아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네, 네,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즉석 식품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아 조리해 해 먹을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즉석 식품은 안 되는 거지만. 네. 저 이제 궁금한 게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TV를 보시잖아요. 유퀴즈도 나오고 합니까? 유퀴즈는 지금은 방송을 안 하고 있고요. 아. 예, 예, 저희가 통합 교화방송센터에서 그것을 편성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송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방송들이 거기 있죠? 예능도 한 번씩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 드라마도 나가기도 하고 뭐 런닝맨이나 뭐 이런 것도 나가고 네. 아 그분들한테 네. 보여주면 막 뛰쳐나가고 싶어서 막 뛰어다녀야되는데 또 그런 면이 있었는데 권위라 좀 해야 돼. 근무하신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네네네. 되셨다고 했는데 천안교도소에만 계속 근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 제가 지금 천안교도소에서 근무한 지 좀 얼마 안 됐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청송교도소. 와, 네. 와 제일 무섭다. 네, 뭐 예전에 그랬죠. 이제 거기랑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 그다음에 서울구치소, 그다음 지금 천안교도소. 아, 뉴스로 접한 이런 그 강력 범죄자들도 네네. 좀 이렇게 그 담당한 적도 있습니까? 아 제 초임 때 네. 청송교도소 네. 시절에. 희대 탈주범 신창원 아, 네. 예, 예, 예. 네. 운동을 네. 단독 개호를 하게 되었어요. 그 뭡니까? 이제 운동 시킬 때 이제 사회 무리 사범들은 단독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다른 수용자들이랑 아, 만날 수 없게. 접촉을 할 수 없게. 예. 근데 제가 뭐 초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덩치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제가 마음은 되게 좀 약하거든요. 또 막 그런데 그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선배님들이 눈에다 힘 딱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눈에 힘 주고 네, 운동 나오세요 딱 이렇게 아 이게 좀 네. 무게감 있게 얘기를 네.
아니라다니까. 어, 우리 담당님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무슨 운동 하셨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자기도 이제 김천 소년교도소 시절에 복싱을 배웠다고 어. 하시면서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어. 근데 저도 모르게 저한테 공격 오는 줄 알고 이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제가 네. 어, 무게를 하게 이게 좀 그 왜 집에 가서 엄청 이불킥을 하면서 아. 이제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이 흉, 그 이 수용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좀 이럴 때는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3개월 된 딸 아이를 굶겨서 죽인 거예요. 예, 게임방에서 계속 게임하다가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던 예. 네. 딱 마주하는 순간 너무 분노가 치밀어오는 어. 게 제 아이가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아, 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계속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 직업을 해야 되나 어. 아, 이렇게 좀 약간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 국민들의 법 감정과 그 계속 높아지는 수용자들의 인권 이 사이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갈등과 딜레마를 겪어요. 이런 수용자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좀 있고 혹자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런 걸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 사람은 변하지 않구나.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또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어, 아꼈던 수용자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감사해요. 아, 잘 살고 있구나. 아, 사람이 변한다. 변할 수도 있다. 네. 아니 그 이게 좀 교도관 분들하고 이렇게 좀 기싸움을 한 좀 한다고 그러나요? 저 그런 아... 그 수용자 분들도 좀 있습니까? 사실 기싸움 많이 해요. 아 그래요? 특히 눈싸움 좀 많이 하고요. 눈싸움을 해요? 네. 수용자들의 이제 간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눈싸움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보면 눈을 깔아야 되는데 네. 안 깔고 눈을 계속 쳐다봐요. 아, 눈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 그러니까, 근데 눈싸움을 시도하면은 아 이거를 이렇게 내가 먼저 피하면은 자존심이 좀 아, 그렇죠.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밥 없거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 그거 있어요 실제로 저도 어 있어요 진짜요? 제가 이렇게 순찰하러 이렇게 돌아가면은 어. 지나갈 때 탁 떨어뜨려가지고 네 그러세요 바지에 딱 묻히고 자기가 실수한 것처럼 그때 됐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이 딱 묻었어요 보통은 이제 딱 내려면 에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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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이거 잘 맞추시는데 어. 에이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어 이거 엎으셨네요 다시 퍼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네. 오히려 더 미안해해요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오히려 저 그 담당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분들은 좀 싸우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상대방이 어. 피해버리니까 그냥 네. 더 머쓱하게 만드는 네 맞습니다 어이 안에 진짜 네. 교도관님도 좀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문이 열려있는 거를 잘 못 봐요 수용병에도 문이 열려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안 되죠 어,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서랍 그리고 싱크대 얘기 찬장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서랍도 그러세요? 네 서랍도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열어놔요 워낙 개방적인 분이라 막 문을 열어놓으면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데 문이 열려있고 그러면 좀 불안하신 거죠? 네 제가 다 닫아요 굉장히 이게 네. 심리적으로 또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딱 앉으시자마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쓱 한번 이제 아, 예.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아, 예, 그런 것도 있죠. 그 머리수를 세는. 네. 아, 진짜 셌어요 이미? 아, 예. 아,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아, 17명인가 계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본인을 제외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저를 제외하고? 어,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맞네요. 어. 본인 제외하고 17명 맞네요. 네, 네. 야.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은 네. 쭉 저한테 인원 파악을 시키고 아 그러니까 교도관님이 딴 것보다 인원 파악에 있어서는 예, 예, 그렇죠. 예. 그 혹시 내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도관은 어떤 일입니까? 등대라고 생각해요 등대요? 네. 어. 저희 직업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빛이 나는 직업은 아니지만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좋네 등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공통 질문 오늘 한번 좀 드려볼까요? 네. 혹시 교도관님은 살면서 안 만나면 좋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교도관님이 안 만났으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간호사. 왜요? 사실 저가 병원 가는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주사를 예 주사 맞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사실 엉덩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네. 아니 그럼 반대로 꼭 좀 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뭐 그냥 일반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고 김동민 교감님이라고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 수용자한테 쇠파이프로 에? 맞아가지고 순직하신 분이에요. 네, 뭐 이렇게 뉴스로 나오기도 했는데 크게 저희가 좀 이렇게 당한 거는 이슈화가 안 돼가지고. 아, 그거는 네, 진짜. 네, 그래서 2004년 정도에 일어났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또 저하되고.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대전 교도소 17동에서 체육 활동을 마치고 들어오던 재소자 김모 씨가. 복도에 서 있던 교도관 김동민 씨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기도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뭉개졌다고, 그러니까 뭉개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3일 만인 지난 15일 숨졌습니다. 그분이 겪었을 고통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수용동에 들어가면은 수용자들이 거의 한 많게는 10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보통 한 7, 80명은 있어요. 근데 거의 혼자 관리를 하거든요. 언제 어느 상황이 노출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다시 없으리라고는 또 보장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직에는 정말 큰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 가해자는 아직도 이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참 정말. 혹시 좀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계장님 빨리 피하세요. 제가 말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꼭 제가 그 사건을 막고 싶고 선배님 많이 아프셨죠? 저희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